지난 11월 내추럴 대회 중 가장 큰 IFBB 벤웨이더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내추럴 보디빌더 최현진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보디빌더 대회 중 가장 권위 있고 큰 규모인 올림피아 출전권을 받았는데요. 한국 내추럴 선수가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국내 운동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여기서 내추럴 보디빌더는 스테로이드나 경기력 향상 약물의 도움 없이 오로지 꾸준한 운동과 식단, 적절한 보충제 등의 노력으로만 보디빌딩을 하는 보디빌더를 말합니다. 실제로 IFBB 내추럴 프로 최한진 선수는 도핑 검사 때문에 감기약도 드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해도 되지 않나요? 최현진 선수의 성실함이 보통 성실함이 아니구나라고 느낀 부분이 트레이닝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면서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덕업일지 않을까요?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겸비한 완벽한 최한진 선수가 자주 먹는 보충제 제품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플닷컴 제품을 애용하는 최한진 선수에게 도움되었던 베스트 제품 5가지 픽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 내추럴 챔피언 최현진 선수가 자주 먹는 제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으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플닷컴은 앞으로도 최현진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